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1일 구속됐습니다. 89세에 달하는 고령으로 인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나이 90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결국 구속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고의적으로 축소 보고하는 등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이 됐고 또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인정된 탓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복음의 길 예수의 제자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게 하면서 교회 파괴, 가정 파괴 등의 문제를 일삼아온 신천지는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에서도 그 이단 사이비성, 비윤리성을 드러냈고 그 중심에 이만희 총회장이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한 신도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이라는 초대형 악재까지 겪으면서 36년 된 신천지의 와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 이명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시 20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명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범죄 부분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비록 고령의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집회 장소 등을 고의로 누락해 축소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소재한 신천지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고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최초 시발점이 바로 신천지발 대량 확진자 발생이었죠. 여기에 신천지에 특히 이만희 총회장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은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신천지 신도 수천 명을 동원해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 의해 1일 구속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제자들과 이렇게 짜고 서류 조작하고 위조하고 또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셨는데 이 56억 원 뭐 이런 돈을 횡령했겠습니까? 이만희 총회장은 교리적으로도 틀렸지만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죠. 신천지에서는 이 이만희 총회장을 이긴 자로 참목자로 재림주로 보혜사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그는 이긴 자가 아니라 정직에서도 윤리에서도 거룩에서도 패배했고 물질의 시험에서도 패배한 목자보다는 사꾼이나 강도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미 이번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신천지는 신도 이탈로 신도수가 급감하는 그리고 교세가 크게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신천지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까지 구속되면서 신천지가 와야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결정된 이후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잡혀갈 수도 있다. 하지만 잡혀가더라도 이러한 일 또한 다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나. 다들 걱정하지 말고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박해를 당한 게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히 불법 재판에서 아무런 죄 없이 핍박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코로나 방역 협조하지 않아서 대량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하고 이 한국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데 죄를 지었고 정당한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은 성경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고 성경의 인물들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일개 개인이 큰 죄를 짓고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서 구속된 것이죠. 하지만 신천지 신도 70여 명은 불구속을 기대하며 수원구치소 앞에서 밤새도록 대기하다가 이 총회장의 구속 소식에 망연자실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에 대해서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피해자 연대는 입장문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에 대해 종교 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 다시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연대는 앞서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특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더 많은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신천지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성경과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천지에 대한 이런 비판도 혐오차별로 몰려서 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